네, 선생님, 전 세계 글로벌 경제, 뭐 물류 대란, 또 에너지 대란, 여기에 이 여파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이슈 중에는 일단 WTI 7년만 최고치 기록했고, 또 천연가스도 2008년 이후 최고가, 지금 급등 소식, 에너지 급등 소식인데요. 좀 설명 좀 들어볼까요? 네, 뭐 일단 기사에서 좀 볼까요? 네. 네,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짧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WTI 네. 7년 만에 최고가 기록. WTI가 지금 2018년도 고점을 넘어섰고요. 그다음에 브렌트유 예, 고점 2018년 고점에 거의 다가섰고요. 두바이유 2018년 고점에 거의 다가섰습니다. 세계 3대 유종이 2018년 고점에 거의 다가서고, 그리고 천연가스는 2018년 고점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예, 이게 천연가스고요. 2018년 고점 여기 뚫었습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WTI 2018년 고점 넘어서고 있죠. 브렌트유 2018년 고점 거의 다가섰고요. 두바이유도 2018년 고점 거의 다가섰습니다.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PEC 플러스에서 11월에 하루 40만 배럴 생산량 이상으로는 안 하겠다. 그래서 공급이 여기서 막혀 있습니다. 네. 그래서 7주 동안 거의 중단 없이 지금 계속 그 유가는 3대 유종 유가는 상승하고 있고요. 네. 25% 이상 그 뭐 올랐다. 뭐 이런 소식이 있네요. 그리고 4분기 석유 시장은 상당한 공급 적자를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의 수요 견인으로 그 가격이 상승했는데 공급도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요런 기사입니다. 좀 기사 네. 어렵긴 하더라고요, 기사가. 네. 근데 뭐 설명 잘 해주셨고. 네. 그럼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정제 마진 관련해서 정유주들, 그리고 또 화학, 천연가스 관련한 그 에너지 관련주들. 그래서 좀 급등세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관련주 테마들은 좀 어떻습니까? 예, 테마는 뭐 정유업체, 화학업체, 천연가스 업체 있는데, 일단 정유업체가 가장, 정유 섹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 그림을 보죠. 자, 그 한국 석유공사 들어가셔서 예, 이렇게 대충 알려드릴게요. 한국 석유공사 들어가셔서 사이버 홍보실 클릭하시고 밑에 석유 이야기 클릭하시고 석유 이야기에서 석유 정제 과정 누르시면 네, 다시 VOD 돌려보세요. 네. 그럼 이제 그림이 나와요. 네. 그걸 보고 얘기 드릴게요. 이 그 정유 회사에서는 그 두바이유를 주로 갖다가 이제 끓이죠. 증류탑에서 끓이면 끓는 점 순서대로 위에서 나와요. LPG, 휘발유, 나프타, 등유, 경유, 제트유 뭐 이 나오죠. 맨 밑에 아스팔트, 중유, 잔사유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저기서 나프타를 화학회사에 넘겨주죠. 네. 근데 지금 보통 유가가 올랐을 때 정유회사 마진이 좋아진다고 하죠. 근데 나프타는 화학회사의 원료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럼 화학회사는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는. 화학회사는 나프타 가격이 오르니까 최종 제품 가격이 오르면 좋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정유회사가 먼저 좋다. 그다음에 천연가스는 사실 업종이라고 부르기는 그렇고 테마라고 불러야겠죠. 네. GS글로벌이나 이런 회사들이 원래 삼성물산의 그 물류 쪽 아니면은 그 대우 인터내셔널, 요즘 포스코 인터내셔널 바뀌었죠. 이런 그 물산 물류 회사였는데 그 테마로 엮여 있는 거예요. 어떤 천연가스 업종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 크기가 안 돼요. 네. 그래서 일단 정유화학 천연가스가 테마로 이 기사에서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정유 섹터에 제일 주목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정유 섹터 지금 가장 좀 주목해야 된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좀 더 좀 우리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정유 섹터의 어떤 점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네. 좀 알려주시죠. 네. 뭐 이게 짧게 얘기를 해야 돼서 일단 재고자산 평가 이익, 재고자산 평가 손익으로 하죠. 손해와 손익? 이익 합쳐서. 재고자산 네. 평가 손익, 그다음에 정제 마진. 이 두 가지 덩어리가 정유사의 이익에 가장 중요한 변수고 재고자산 평가 손익하고 정제 마진을 조금 더 활발하게 다이나믹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그 이름이 레깅 효과예요. 자, 다시 WTI 그 두바이유로 보죠. 두바이유를 네. 우리는 주로 수입을 하니까. 자, 두바이유를 그냥 쉽게 말할게요. 이거랑 상관없어요. 지금 가격이랑 상관없이 지난달에 20달러에 수입을 했다고 칩시다. 네. 20달러에. 자, 이번 달에 40달러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한두 달 정도 걸리죠. 그걸 배로 들여와야 그렇죠. 되니까. 네. 근데 지금 20달러에 지난달에 들여온 게 재고로 있다고 칩시다. 창고에. 그럼 지금 현재 두바이유가 40달러가 됐으면 재고자산 평가 이익이 나죠. 근데 그거를 정유사가 직접 이익으로 회계를 반영을 안 해요. 왜냐?
20달러에서 40달러까지 올랐으니까 이익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지. 만약 20달러였는데 이번 달에 10달러가 됐어요. 됐습니다. 그럼 반토막이 났잖아요. 그것 때문에 미리 손실을 잡아놔요. 근데 그러다 이익이 나면 어떻게 되죠? 그럼 손실 처리한 거를 회계적으로 환입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익이 들어온 게 아니라 숫자 장난에 불과하죠. 그렇군요. 이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반영될 때는 언제다? 지난달에 20달러로 그 재고에 쌓아놓은 거를 이번 달에 40달러가 됐는데 그 40달러로 실제로 팔렸을 때 그때 이익으로 반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 이익이 그때 직접적으로 반영이 돼요. 그리고 아까 말한 레깅 효과는 바로 그겁니다. 시차를 이용한 시간차 공격 같은 거죠. 20달러에 들여온 그 원유를 정제를 해가지고 그 제품을 파는데 40달러에 연동되게 팔 수 있는 그 레깅 효과. 근데 이건 단기적이에요. 왜냐하면 물건이 잘 팔리면 공장 가동률이 올라가서 재고가 금방 소진돼 버리겠죠. 그 재고 자산 평가 이익은 재고가 없어지면 끝나버리는 이익이에요. 그럼 결국 뭐가 중요하냐? 가장 중요한 건 정제 마진. 왜냐? 두바이유를 들여와서 두바이유를 그대로 주유소에서 파나요? 아니잖아요. 정제를 하잖아요. 아까 다시 보세요. 두바이유를 들여와서 증류탑에서 끓이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42도에서 1도씨에서는 LPG가 나와요. 네. 그 다음에 휘발유 나프타가 나오고 나프탄 화학회사에 넘겨주고 그 다음에 등유, 제트유 나오고 경유 나오고 아스팔트 증유, 잔사유가 나와요. 이 최종 제품의 가격이 올라야 네. 여기서 두바이유 가격을 뺀 정제 마진이 실제적으로 이득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도 레깅 효과는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러니까 레깅 효과는 재고자산 평가 이익하고 이 지금 그 요 정제 마진은 둘 다 영향을 네. 미치죠. 그러면 지금 정제 마진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정제 마진은. 자, 보통 싱가포르 복합 정제 마진을 그 씁니다. 이거 유한타증권 자료인데요. 네. 여기 화면 좀 이따 띄워주세요. 네. 싱가포르 복합 정제 마진을 보통 정유사의 이익에 그 가장 연동이 되는 정제 마진으로 그 언론에 나오는 마진인데요. 네. 지금 1월 달만 해도 1.4달러였어요. 배럴당 1.4달러 마진이 남았어요. 근데 지금 6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네. 자, 이게 얼마만입니까? 1월 달부터 8, 9개월 만에 6달러가 넘었는데 지금 이 정유사에서 손익분기점은 배럴당 4달러에서 5달러 정도예요. 근데 6달러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지금 굉장히 좋은 그러네요. 수준이고 네. 이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2013년에서 2020년 7년짜리 평균이 있는데 7년짜리 평균이 5달러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그걸 넘어섰어요. 골든크로스가 네. 나왔어요. 근데 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싱가포르 복합 정제 마진은 같은 달에서 평가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싱가포르 복합 정제 마진은 이번 달에 사온 원유에서 이번 달에 만든 제품 가격 그 차이를 한 게 마진이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아까 두바이를 수입을 해와야 되니까 한두 달의 시차가 있다고 했죠. 우리나라는 그럼 정제 마진이 어떻게 될까요? 정확히 공개는 안 하지만 싱가포르 복합 정제 마진보다 많이 남을 가능성이 있죠. 지금까지 유가가 오를 때는. 왜냐하면 싱가포르 복합 정제 마진은 한 달 내에서 하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두 달 전에 거란다. 지금 유가가 한두 달 전보다 훨씬 오른 상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난달에 사온 가격을 기초로 해가지고 이번 달에 파는 가격을 하니까 마진이 더 커요. 그리고 똑같아도 틀린 게 있는데 뭐 바로 뒤를 일단 그 말씀드릴게요. 네. SOE를 일단 최선을 준대 그냥 네. 미괄식으로 얘기를 드리죠. SOE를 얘기를 드리는데 SK이노베이션과 SOE를 있는데 SK이노베이션이 물론 배터리 회사로 조금 그 지금 뭐 분사 소식은 들렸지만 그동안의 가치를 그걸로 매겨버렸기 때문에 그쵸. 약간 순수하게 이 정유회사의 이익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죠. 네. 근데 그걸 제외하고라도 SOE를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네. 뭐냐, 아까 그 재고 자산을 평가를 할 때 SK이노베이션은 평균법을 쓰고요. SOE는 선입선출법을 써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평균법 선입선출법.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 자, 지난달에 또 예를 들어보죠. 아까처럼 지난달에 20달러에 들어왔습니다. 네. 두바이유를. 이번 달이 됐는데 40달러로 올랐어요. 근데 SOE는 선입선출법.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먼저 들어온 유통기한 짧은 거를 먼저 팔죠. 그렇죠. 네. 안 그러면은 나중에 그 유통기한 짧은 게 폐기 처리가 그렇죠. 되면 네. 안 되죠. 네. 선입선출법이니까 SOE는 20달러를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이번 달에 40달러에서 빼는 거죠. 20달러가 남죠. 근데 SK이노베이션은 평균법이에요. 지난달에 20달러 그리고 이번 달에 40달러인 걸 섞어버려요. 그러면 중간이 30달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유가 상승기에서는 SOE를 쓰는 방식이 훨씬 더 유리한 그렇겠네요. 거죠. 그러니까 SK이노베이션이 뭐 배터리 회사로 이
뭐 가치를 받아가지고 지금 제대로 뭐 평가가 안 된다 그걸 제외하더라도 지금 유가 상승기에는 SK 이노베이션보다 S-OIL이 유리한 면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유리한 가운데 싱가포르 복합 정제 마진이 배럴당 6달러를 넘었는데 실제로 우리는 지난달 거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싱가포르 복합 정제 마진보다 지금 더 커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 S-OIL이.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S-OIL에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고 그리고 S-OIL만 그러면 움직이는 거냐? 세계에서 1, 2등 하는 회사들. 엑슨모빌과 쉐브론이 지금 미국의 그 뭐 넷플릭스 제외하고 다른 기술주들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네, 네. 근데 엑슨모빌하고 쉐브론은 오른다. 이게 어떤 반사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기술주가 죽고 이런 전통적인 어떤 자산가치주나 석유 에너지주들이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엑슨모빌이나 쉐브론이 오른다는 거는 얘네도 정제 마진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저렇게 반응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두바이를 들여와서 우리가 수입을 해서 그 석유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우리나라 정유에서도 좋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그럼 있습니다. GS 글로벌은 좀 궤를 좀 달리하나요? 네, GS 글로벌은 천연가스랑 석탄에 관련된 종목입니다. 자, 뭐 오늘 준비한 종목은 아니나 네, 볼까요? 같이 묶어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는 사실 뭐랑 묶어서 봐야 되냐면 LX 인터내셔널, 그렇죠? LX 인터내셔널,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GS 글로벌, 그리고 삼성물산에서 레미안 만드는 건설 부분 말고 상사 부분. 그러니까 옛날에 미생에서 나왔던 장그레가 입사했던 그 물산, 네, 그렇죠? 네. 거기에요, 바로. 대우 인터내셔널, 미얀마 가스전 사업하고 그게 포스코 인터내셔널로 네, 넘어왔거든요. 네, 네. 자, 전부 상사 업체들인데 옛날에는 정말 뭐 작은 거 뭐 인형 떼고 팔고 뭐 이러다가 너무 마진이 안 남고 시대가 변해서 다 온라인으로 쇼핑해버리고 이러니까 이 상사들이 주로 손을 요즘에 많이 대는 게 자원 광고를 사서 개발해가지고 그거를 막 트레이딩하고 이런 사업을 해요. 네. GS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석탄 광고를 갖고 있어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대표적으로 미얀마 가스전을 갖고 있어요. 네. 그리고 LX 그 인터내셔널은 요즘에 뭐 수소 사업한다고 수소로 엮였더라고요. 맞아요. GS 글로벌 같은 경우는 석탄으로 엮였는데 지금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중국이 뭐 탄소 2050이다. 뭐 솔직히 막 한쪽에서는 시진핑이 막 우리 개발도 또 되게 웃겨요. 뭐 좋은 얘기할 때는 G2라고 하면서 갑자기 그런 거 나올 때는 우리가 개발도상국이래. 네. 너무 웃겼어요. 갑자기 개발도상국이라고 네. 이건 너무 가혹하다고 해요. 그래도 그 뭐 G2라고 내세운 건 있으니까 2050을 달성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석탄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갑자기 지금 석탄을 일단 써가지고 경기가 재개돼서 써야 되는데 모자른 거죠. 또 전력난이 그러니까 생겼죠. 석탄 가격이 네. 지금 아까 우리 원유 가격만 봤는데 석탄 가격도 지금 몇 년이니까 정확히 기억나요? 수십 년 만에 맞아요. 최고치를 지금 네, 찍고 네. 있어요. 유연탄 가격도 그러니까 그래요. GS 글로벌 같이 이런 석탄 광고를 가진 업체들의 가치가 높아진다고 판단이 되어서 GS 글로벌이 오르는 지금 상황이죠. 자, 일단 섹터 좀 짚어봤고요. 우리 신 소장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따라하시려면 정말 집중하셔야 돼요. 좀 중구난방이 됐습니다. 좀 빠른 집중하셔야 시간, 돼요. 빨리 얘기하려다 자, 예, 아까 그 S-OIL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또 3분기 실적 발표도 이제 앞두고 있고 하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정제 마진과 또 재고 자산 평가 손익과 그 사이의 레깅 효과와 네. 그래도 그 안에서 S-OIL은 선입 선출법을 하기 때문에 가장 조금 기대를 할 만하다. 이런 결론이라면 S-OIL은 그러면 우리가 매매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네. 네. 그러니까 선입선출법이 유가 하락기 때 또 반대로 안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은 중간에 평균법을 쓰는 거예요. 그냥 업체들의 어떤 컨셉이 다른 거예요. 컨셉이 다른 거고 안정성은 평균법이 더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이 유가가 이렇게 상승기로 지금 접어들었기 때문에 S-OIL은 그 부분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고 네. 그래서 지금 2021년 3월달, 6월달 1,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퀀텀 점프했죠, 지금. 네. 작년에 영업이익 마이너스 적자 났습니다. 그렇죠. 지금 완전히 퀀텀 점프에 성공했고 거기다 엑슨모빌과 쉐브론이 가는 길을 보면 그 길을 알려줘요. 우리가 업종 대표주를 볼 때 가장 시가총액이 큰 걸 보잖아요. 그쵸. 삼성전자를 보고 밑에 있는 소부장들을 보잖아요. 그쵸. 이것도 네. 똑같아요. S-OIL보다 더 큰 회사들. 엑슨모빌, 쉐브론이 벌써 이제 차트를 만들어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얘네들은.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좋고 그다음에 S-OIL이 또 다른 부분이 하나 또 있어요. 아, 그림 또 다시 보죠. 이 그림 나갔었나요? 계속 자료 한 번 더 나가셔야 될 것 같고 제 걸 비춰주기가 바쁘실 수도 있을 맞아요. 것 같아요. 자, 지금 준비되는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자, 맨날 지금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그 얘기가 그거잖아요. 지금같이 유가가 이렇게 오르니까 야 주유소 가봤더니 2,000원짜리가 있더라 지금. 아니 유가 내릴 때는 그렇게 안 내리더니 왜 이러냐 울분 토하시잖아요. 그럼 정유사들 맨날 무슨 얘기하죠? 이거 세금 구조의 문제고
우리 영업이익 이익률 보시라고 지금 영업이익률이 2%인데 이게 남냐고 지금 이게 이러잖아요. 그래서 항상 고민인 거예요. 유가는 변동성이 심하고 거기다가 지금 뭐 아까 오펙 플러스가 막 만약에 그 어떤 협의의 결과에 따라 막 움직일 수도 있고 사우디에서 전쟁이 일어나 버리면 또 치솟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변동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유회사들이 무슨 생각을 가졌냐? 야, 우리 이거 끓이다가 밑에 여기 나프타 있죠. 30도에서 120도에서 나온 나프타를 화학회사에 넘겨주는데 화학회사 정말 잘 됐잖아요. 그쵸. 지금 전방위까지. 네.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이거는 마진율이 영업이익률이 10%가 넘어요. 근데 우리 끓이는 거 휘발유 경유 등 이거는 3% 2%인데 너무 열받는 거죠. 야, 우리 증육탑에서 끓여서 우리 나프타 나오는데 이거 왜 화학회사 줄 필요 있어? 이거 우리 다시 끓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한유와 롯데케미칼, LG화학이 갖고 있는 그 NCC라고 불리는 거 있죠. 나프타 크래커 센터예요. 나프타를 정유회사에서 정제한 걸 바다다가 끓이는 건데 NCC를 정유회사가 흑심을 품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몇 년간 그 시설을 만들었어요. 제일 앞장섰던 게 S-OIL. 네. 그래서 이제 화학 제품까지 쏟아져 나와요. 검용 화학 제품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뭐 레깅 효과니 무슨 그 재고자산 평가 이익이니 정제 마진에다가 우리는 지난달 거를 하니까 싱가포르 복합 정제 마진보다 더 정제 마진이 넓고 이거는 정유 업종의 얘기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이제 범용 화학 제품까지 뽑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에틸렌 프로필렌의 그 기초가 된 유분까지. 그러니까 이 이슈가 있기 때문에 S-OIL은 저기 그 요 정제 마진에 흔들리는 부분이 이제 조금씩 포트폴리오가 좀 누그러지기 시작하는 그러네요. 어떤 네, 그 네. 초입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뭐 정유회사 이익이 거의 뭐 70에서 90을 다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그 어떤 체질이 변화되고 있다. 그래서 좀 길게 보는 것도 괜찮다. 그래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그거는 너무 긴 얘기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네. 정제 마진이 좋아지고 고점을 뚫는다. 그럼 2017년이나 18년도 고점인 거의 14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 여기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목표가로 예 네. 지금 다 같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혼자만 이러면은 좀 그런데 외로울 수가 있는데 자 엑슨모빌이랑 쉐브론 지금 시작했어요. 자 뭐 그 팡 주식이니 뭐니 다 날라가고 난리칠 때 엑슨모빌이니 이런 에너지주들 막 죽서가지고 아 이거 도대체 언제 갑니까? 자 이제 움직입니다. 이건 역으로 가요. 역으로 기술주가 내려가면 에너지주가 떠요 지금. 엑스모빌이랑 쉐브론이 지금 이렇게 월봉에서 쌍바닥을 만들고 지금 고점으로 가고 있죠. 지금 유사합니다. S-OIL도. S-OIL도 그래서 고점까지 갈 확률이 높다. 그래서 지금 과열권에 접어들지도 않았어요. 보조지표상. 그래서 거의 14만 원 쪽으로는 간다고 생각이 되고 아까 이 정제 마진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죠. 아, 여기 좀 잘렸네요. 이 옆으로 네. 제가 해드릴게요. 이게 잘려요. 이제 화면 나왔죠. 예. 아 이거 아까 안 보여드렸네. 나왔어요. 지금 좀 전에 나왔던 화면. 자, 요거 잠깐 나오고 말았어요. 자, 싱가포르 네. 복합 정제 마진이 이 지금 배럴당 6달러가 넘었는데 배럴당 4달러에서 5달러가 손익분기점인데 여기를 뚫고 올라갔죠. 이것도 차트가 똑같아요. 이 밑바닥에서 이 2013년에서 20년의 평균치 점선을 뚫고 올라가 버렸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서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지금 그 여기 기사 내용 중에 있었을 거예요. 그 뭐 지금 외국계 그 골드만삭스나 또 하나 뭐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데서 예측을 내놨는데 올겨울에 한파가 올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 한파까지 겹치면 내년 초에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 육박할 그 가능성이 있다고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가가 오른다고 무조건 정유사 이익이 좋아지는 건 아니고 정제 마진이 좋아져야 되는데 지금 싱가포르 복합 정제 마진의 추세로 봤을 때 유가가 올라가는 거와 함께 정제 마진도 좋아지고 있으니 원가가 올라가는 게 판가에 그대로 전이가 되는 지금 상황이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100달러를 네. 만약에 간다고 하더라도 원가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뽑아져 나오는 휘발유 경유 등유 가격도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복합 정제 마진은 여기서 7달러, 8달러를 갈 가능성도 있다. 그래요. 오늘은 이 정도 주가는 하죠, 뭐.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S-OIL이 조금 약간 피난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자, 뭐 쭉 들으셔서 이제 판단하셨을 거예요. 오늘 무슨 일이고 유가가 왜 이렇게 올랐는지 또 거기에 관련한 섹터로 특히나 정유 섹터 좀 지켜보시면서 S-OIL이 여러 가지 복합 호재가 있습니다. 자, 정리됐습니다. 자, 오늘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수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